자, 같이 봅시다. 29번, 22년 3월에 29번. 뜻목 3의 다섯 번째 질문이야. 자, 유사점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하고 생존하는 필수 전략이다. 무슨 얘기야? 유유상종이 생존의 필수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인데,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 we usually, 자, 우리는 주로 get along. 잘 어울립니다. 야. 근데 어떻게 잘 어울려? best. 가장 잘 어울려. 누구와? with people. 사람들인데, who think we are like us. who we think are like us. 자, 질문 하나 할게. 쌤이 지금 수식어절을 표시를 다 해버렸어. who부터 us까지가 people 꾸며주거든? 무슨 관계 대명사? 목적격? 주격? 소유격만 나오면 다 나왔네. 주격? 목적격? 자, 힌트를 주자면 이 친구는 삽입됐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보이지? 자, 얘 무슨 격이야? 주격 관계대명사절입니다. We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어 동사의 절이 삽입되어 있는 주관대절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are like us 하면서 동사로 이어지니까 주관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린대. 이게 뭐야? 주제문입니다, 결국엔. 근데 심지어 in fact 우리는 seek, 여러분 여기서 seek가 무슨 뜻이지? 원래는 추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근데 seek out이 하나의 동사야? 구동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seek out까지가 동사가 될 거고 의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찾다, 찾아내다야.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 search for 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지. 우리는 뭐해? 그들을 찾아. 그냥 잘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나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자, 그리고 it is why. 자, 그것이 이유입니다. 자, 생략된 거 누구다? 당연히 the reason의 선행사가 생략이 됐겠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보호 역할을 누가 해버릴 거야? Y가 이끄는 관계 부사절이 해버리겠지. 자, 그것이 뭐에 대한 이유냐면 Why places like Italy, Chinatown, and Koreatown exist? 자, Y가 이끄는 완전절 나올 거야? 불완전절 나올 거야? 완전절 나오겠지. 쌤이 왜 얘기했어? The reason 생략됐다 했잖아. 얘 관계 부사지. 그럼 뒤에 절은 완전하겠죠. Places 주어가 될 거고 like부터 Koreatown은 전치사 명사로 places에 대한 수식이지. 동사 누구야? exist. exist는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죠. 완전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느낌이야? Koreatown, Chinatown, Little Italy가 존재하는 이유래. 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추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서 어울리니까. But 그러나 I'm not just talking about race, skin color, or religion. 나는 단지 인종, 피부색, 혹은 종교. 지금 들어온 예시들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 여기에 just가 붙었잖아. just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문장 의미가 같을까 틀릴까? 단지라는 의미지. 일단 해석적으로 가면 just가 이 문장에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의미가 같을까 틀릴까? 자, 해석해 볼게. 나는 단지 인종, 피부, 종교에 대한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랑 나는 종교, 피부, 인종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지. just가 날아가면 전체 부정이 돼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뭐다? 얘네들은 유사점, 공통점으로 묶이지 않습니다가 돼버려. just가 들어감으로써 얘네들도 뭐에 해당해? 유사점에 해당해. 사람들이 이걸 기준으로 서로 모여 안 모여? 모여. 끼리끼리 어울려. 근데 난 단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지. 자, 정리해줄게.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 이야기할 것이라는 내용이야. 이 문장. 쌤 이야기 왜 했을까? 삽입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이 이후로는 이거와는 관련 없는 다른 얘기가 나올 건데, 자 5번까지 하고 내용 한번 정리해볼게. 자 I'm talking about. 자 이 필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people,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Who share our values. 자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and look at the world. 동사가 되겠지. 세상을 봐. 어떻게 봐? 그렇지.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이때 두가 지칭하는 이 두 대동사지. 얘가 대신하고 있는 동사 누구야? see가 되겠지. see. 근데 혹은 see, look, watch 다 똑같아. 우리 look 대신하는 거니까. 안 헷갈리게 look라고 해줄게. look. 자 봐봐. 나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가치를 공유를 하고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대.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빨간색으로 밑줄 쭉 그어줄게. 필자가 뭐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렸냐면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렸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랑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첫 번째, 가치를 공유하고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 사람들이야? 나랑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정리해보자. 자, 우리 인간은 선생님, 유사한이라고 해볼게요. 유사한 사람과 어울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지. 실제로는 뭐 하기도 한다?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찾아내기도 함. 그거에 대한 예시가 누구였어? 무슨 무슨 타운이었지.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근데 이 유사라는 것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딱 볼 수 있는 누가 존재? 인종. 또 피부색. 그 다음 종교가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내가 이야기하는 유사하다라는 건? 그렇지. 필자가 이야기하는 필자의 유사함이라는 건 두 가지였지. 첫 번째, 가치를 공유하고 두 번째,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봄. 이게 이 지문에서 필자가 이야기하는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됐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1번, 2번. 여기도 지문에도 표시해 줄게. share에다가 1번, look에다가 2번 해주면 돼. 자, 그러면서 as the saying goes. 이러한 말이 있듯이 birds of a feather. 여러분 이거 많이 놓치는데 놓치면 안 돼.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무슨 뜻이야? 그렇지, 유유상종. 직역해볼게. 이거 놓치지 마. 어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 우리가 많이 그걸 간과하는데 하나의 깃털을 가진 새들은, 즉 무슨 얘기야? 깃털의 종류가 같은 새들은 flock, 뭐한대? 그렇지, 모인대. 그러니까 물이 날갯짓 한다지. 날갯짓 한다가 flock이야. 근데 어떻게 날갯짓 한대? 같이 날갯짓 한대.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현우가 얘기한 유유상종이고 좀 더 저렴하게 표현하면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논다 라는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오래된 말, 이런 말에서는 이 feather이라는 게 뭐가 될 거야? 결국엔 유사점으로 잡히는 거겠지. 근데 물어볼게. 이 유사점이랑 필자가 이야기하려는 유사점이랑 같은 종류의 유사점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이거는 뭐야?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유사점인데 필자가 얘기할 거는 이거보다는 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사점에 가까울 거니까. 자, 가볼게. This is a very common human tendency. 자, 이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유유상종하는 것은 아, 파란색이야. Is a very common human tendency.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이래. 근데 어떤 경향이냐면 That is rooted in 뿌리가 박혀져 있는 경향이야. 어디에? In how our species developed. 자, 쌤이 명사절 표시를 했고 how 의문사 나왔네. 뒤에 누구 나왔어? 주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헷갈려하면 안 돼. 주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 다음에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은 어디에 뿌리가 박혀져 있대? 우리의 종이? Develop이 뭐야? 발전인데 우리 뭐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의 종이 발달하다라는 건 결국 뭐야? 우리의 종이 진화한 방식에 뿌리 박혀져 있습니다랑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같은 의미지. 자,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10번 전문점까지 묶어버리면 돼. 그러한 경향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할 파트예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필자는 뭐라고 잡아버렸어? 그렇지. 야, 우리가 이렇게 끼리끼리 즉 유유상종하게 된 거는 뭐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야. 자, 보자. Imagine. 자, 상상해봐. 뭘 상상해봐? 테디아를 상상해봐. 테디아가 뭔데? You're walking out in a forest. Are walking out까지가 동사로 취급해주면 돼. In a forest 전치사 명사구도. 야, 너가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봐. You would be conditioned.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주어 유구 동사는 would be conditioned가 될 건데 condition이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condition 원래 명사로 많이 쓰잖아. condition이라는 표현은 condition이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지? 상황, 조건 이런 뜻이지. 그럼 컨디션이 동사로 쓰이면 조건화하다야. 그럼 여기서는 be conditioned니까 조건화? 되다가 되겠지. 일단 직역해볼게. 조건화되다야. 야, 너는 조건화될 거래. 뭐 하도록? To avoid 하도록. 자, 질문. To avoid 무슨 역할이다? 문장에서? 부사? 형용사? 또 다 얘기하지 말고. 자, 힌트 줄게. 얘들아, 쌤이 컨디션이라는 동사 얘기했잖아. 동사로 쓰이는 컨디션 얘기하는 거야. 얘 몇 형식 동사로 쓰일까? 몇 형식? 맞아. 5형식 동사야. 컨디션은 5형식 동사야. 그 말은 뭐냐면 목적어가 있을 거고 목적격 보호를 받겠지. 근데 여러분 5형식 동사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뭐야? 형식아? 목적격 보호에? 나올 게 정해져 있어? 아니면 아무거나 써도 돼? 5형식 동사는? 다 정해져 있지. 다 정해져 있지. 컨디션이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누가 나온다?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5형식 동사의 수동태 전환 앞서 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전환되면 몇 형식이 될까? 근데 얘기했었지. 기억나니? 기억나니? 아, 확실해? 얘들아, 봐봐. 이런 비유로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 야, 목적격 보호는 원래 누구 꾸며주는 말이야? 목적격 꾸며주는 말이지. 자, 쌤 와이프는 누구 와이프야? 내 와이프야. 야,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야? 대통령 부인이 된 거지. 갑자기 남의 부인 되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목적격 보호는 원래 누구 꾸며줘?
목적어급 해주잖아.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건 목적어가 누가 된 거야? 주어가 된 거지.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굴 꾸며주는 말이야, 이제?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지. 그럼 얘 몇 형식 동사가 됐어, 이제? 2형식 동사가 됐지. 그러니까 주격 보호 자리에 내가 뜬금없이 그냥 to 지워버리면 여러분 맞았다라고 해야 돼, 틀렸다라 해야 돼? to 지워버리면? 틀렸다고 해야 되겠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안 바뀌지? 바뀌는 경우 딱 하나 한 가지인데 혹시 아니? 목적격 보호가 원래 원형이었으면은 수동태로 전환되면서 주격보호로 오잖아? 그럼 투부정사가 돼. 근데 이건 어법할 때 배웠을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면 방학 때 다시 한번 또 잡아야겠지. 자, 다시. 너는 조건화 될 거야. 뭐 하도록? To avoid something. 무언가를 피하도록인데 어떤 무언가야?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Or 혹은 foreign. Foreign이 뭐야? 외국의유.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 외국이 왜 나와? 너가 숲속을 걸어가는데. 낯선이 되겠지. 낯선. 그럼 봐봐. 여러분, 이 지문에서 unfamiliar or foreign이라는 건 부정적으로 잡히겠지. 왜?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맥락에 정반대되는 내용이지. 나랑 어울리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낯선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무언가를 피하도록 조건화 될 거래. 그럼 질문. 조건화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다야. 즉, 입력이 되다야. 혹시 너의 프로그램 하는 친구도 있니? 쌤이 C 언어를 잠깐 배웠었거든? 근데 그때 뭐가 나와? 조건화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입력을 걸어놓는 거야.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화에다라는 건 말 그대로 말을 바꿔서 하면 뭐 하다? 프로그래밍 되다야. 설계되다야. 야, 너는 이렇게 설계된 거야. 순숙하지 않은 걸 피하도록. 왜? 아, 빨간색 아니야, 파란색이야. 왜? There is a high likelihood. 뭐가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likelihood가 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냐면 that it would be interesting.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아까 위에 나왔던 something unfamiliar이야. 그것이 would be interested. 뭐 할 가능성?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뭐에 대해서? In killing you. 너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야? 우리 조상을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우리의 조상님들이 숲속을 거닐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던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걸? 피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거야. 왜? 나랑 익숙하지 않은 거는 나를 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정리해볼게. 이유는 진화다. 자, 왜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줬지? 예시라고 뭐 for example 이렇게 얘기 안 해. 근데 뭐라 그래? 야, 너가 숲속을 거닌다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잖아. 숲속에서 뭐를 직면해? Something? 그렇지. 낯선 대상을 직면해. 낯선 무엇인가를 직면해. 자, 그럼 이 낯선 무엇인가는 너를 뭐할 확률이 높다고? 그렇지. 너를 살해할 가능성이 높아, 낮아? 높아. 그러면 봐봐.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는 뭐, 봐봐. 익숙하고 친숙한 것과 어울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라 뭐 하도록 프로그래밍 됐다고? 그렇지. 익숙하거나 나랑 유사하지 않은 걸 피하도록 설계가 됐다라는 반증을 얘기를 한 거지.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유사한 것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결론. Similarities make us relate better. 자, 이 유사성이라는 건 make us relate better. Relate라는 건 연관짓단데 여기서는 관계를 맺다가 될 거야. 관계를 더 잘 짓게 만들어준대. 누구에게?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야. 뭐 때문에? Because we think.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야. 뭐라고 생각해? 테디하라고. They will understand us on a deeper level. 그 사람들이 will understand.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On a deeper level. 더 깊게.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 형광펜 꺼내서.
자, 잘 봐. 방금 이 전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했어? 진화에서 찾았어. 우리가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피하는 이유를 진화에서 찾았어. 지금 얘기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누구라고 일단? 유사성이래, 유사성. 근데 이 유사성이 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해주냐면, 우리는 뭐 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질문. 이때 other people이랑 이때 other people은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자, 차분하게 해석해 볼게. 재현이가 맞아, 일단. 다른 사람이에요. 유사성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더 잘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그들이 우리를 더 깊게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얘기한 그들은 누구랑 똑같은 대상이야? 앞서 얘기한 other people이지. 근데 더 깊게 이해할 거를 우리가 생각한 이유는 뭐야? 그들과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를 더 잘 깊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지. 지칭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 other people이랑 이 other people은 다른 사람이야. 근데 이 other people이랑 they랑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너무 길어져서 눈이 좀 찌그러졌는데. 이때 they는.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유를 필자는 또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들이 우리를 더 잘, 더 깊게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상이라고 얘기해 줄게, 우리를 더 깊게 이해. 얘들아, 이런 것도 내용일치 잘 잡아야 되는데, 이해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똑같아. 내가 저 사람이랑 어울려. 뭐 때문에? 유사성이 있어. 뭐가 없어? 차이점이 많이 없어. 유사성이 더 많아. 잘 어울려. 그지? 그리고 난 그 유사성이 있는 대상이 나를 더 잘 깊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는 거야. 실제로 이 사람이 날 더 잘 이해할지 안 할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런 얘기 안 했어. 자, 두 번째 질문 하고 좀 쉴게. 두 번째 질문까지 하고. 자, 거절당한 만한 요청을 함으로써 거절에 익숙해지기. 해봤니? 너네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쌤한테 많이 하는 거잖아. 거절당할 만한 질문. 쌤 이거 그냥 통과시켜주시면 안 돼요. 쌤 이것도 맞아요? 쌤 오늘 집 보내주시면 안 돼요? 거절당할 만한 질문. 현우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우야? 일부러 한 거지. 익숙해지려고. 거절 익숙해지려고. 그지? 복습 개념. 복습 개념? 복습은 하고 있지, 현우야? 하고 있지. 하고 있지. 거절당할 만한 요청을 일부러 함으로써 거절에 익숙해지는 것이 거절요법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Rejection. 거절이라는 것은, 파란색이야, is an everyday part. 매일매일 있는 일부래. 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Yet. 얘들아, 이때 yet은 but이랑 똑같은 말이지. 그러나 most people can't handle it well. 자, 뭐가 됐어? 문제의 제기가 됐어. 자, 문제가 제기됐어. 문제. 일단 거절은 일상이 아니야? 우리 일상이 아니야. 그치? 일상의 일부야. 일상의 일부야. 근데 문제가 뭐야? But 여기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t handle it well. 그 거절이라는 것을 잘 다룰 수 있대 없대? 없대. 대부분 잘 handle, 쌤 대처라고 할게, 대처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게 문제야. 자,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it is so painful that, 자, 질문. 이때 it 주어 맞아 아니야? 낚이면 안 돼. 낚이면 안 돼. it 주어 아니야? 주어 맞지. 여기서 괜히 지칭하는 게 누군데? 그치. rejection이지. 거절은 is, so는 누구 꾸며줘? painful 꾸며주지. 그 다음에 누구 봐야 돼? that 봐야 되겠지. 무슨 구문이야 이거? so that 구문이지.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so that 구문에서 that절이 진주어야? 아니지. that절은 그냥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지.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that 이해하다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에게 거절이라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that 어느 정도야? they 이때 to 누구의 줄임말이지? 그렇지. would의 줄임말이지. 그들은 would rather not ask. 차라리 안 물어볼 거야. 뭐에 대해서? for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something까지 가야 되더라. at all은 따로야. adm. 부사하고 누구에 대한 수식이야? ask에 대한 수식이야.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전혀 안 물어볼 것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다라기보다는 요구가 되겠지. 근데 then ask and risk rejection. 얘들아, 뭐보다는 요구하고 뭐를 감수해? 거절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거절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무언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결과가 뭐야? 거절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 안 해? 감수해 안 해? 안 하고 차라리 뭐 한다고? 어, 뭐라고? 모르는 척? 차라리 뭐 한다고? 그렇지. 요구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버려. 얘들아, 이것까지도 지금 뭐야? 문제의 연장선이지.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를 한다야 안 한다야? 안 한다야. 왜?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자, 예, 연결어야. 그러나 as the old saying goes, 오늘 많이 나오지? 뭐가 나와? 아까 나왔지 이거. there is a saying 나왔잖아. 이런 말이 있듯이. 여기서 뭐야? 오래된 말이 goes 이렇게 말하듯이 뭐라고? if you don't ask, 만약 너가 요구하지 않으면 the answer is always no. 답은 항상 뭐래? no 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선생님, 페널티 안 하면 안 돼요 를 안 물어봐. 그럼 항상 대답은 뭐야? no 야. 그럼 페널티 해야 돼. 그래, 물어라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하지마, 오늘 넘어갈게 라는 가능성이 물어라도 보니까 생긴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관점에 있어서 현우의 질문은 나쁜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지.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 자, avoiding rejection, 거절을 피하는 것은 negatively affects,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대. 근데 이런 거 잘 봐야 돼.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데 애초에 뭐라 그랬어? 필자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즉, 거절을 피하는 건 필자 입장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 뭐에 대해서? Many aspects of your life. 너의 삶의 많은 부분에, 많은 요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 자, 뭘 얘기했어?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버렸지.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 자, all of that happens. 자, 질문. 그 모든 것은, 얘가 주어거든? happens. 일어난대. only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you'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이거 뭐 오랜만에 보지?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조만 기억해야 되라, 구조만. 뭐 때문에? 너는 충분히 터프가 뭐지? 거친? 그치, 강한, 굳센 이런 뜻이. 너는 충분히 강하지 못해. 뭐 할 정도로? to handle it. 그것을 다룰 정도로. 그럼 여기서 그것이 지칭하는 게 뭐야?
그렇지. 거절이지. 리젝션이지. 그럼 질문. 아까 선생님 미리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이 all of that이 지칭하는 건 뭐야, 그럼? 그 모든 것은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너가 거절을 따를 정도로 충분히 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좀 현우가 얘기 잘했지? 이거야. 뭐야? 거절을 피함으로써 너의 삶에 무슨 영향을 받는 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난대. 뭐 때문에? 너가 그 거절을 감당할 정도로 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consider, 고려해보래. 뭐를 고려해보래? 거절요법을 고려해보래. 얘들아, 뭐가 제시됐어? 해결책이 제시가 됐지. 해결책이 뭐라고? 거절? 요법이야. 근데 얘들아, 거절 요법이라고만 봐서 우리가 뭔지 알아볼라? 모르지? 설명해줘야 돼, 당연히. 자, come up with a request or an activity. 자, 거절 요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제 이어서 7번 문장 이어져. 거절 테라피, 요법에 대한 개념이야. 의미지, 의미. Come up with a request or an activity. 요청이나 활동을 come up with, 가지고 오래. 근데 어떤 요청이나 활동이야? That usually results in a rejection. 이게 거절 요법의 개념이지. 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거절의 결과를 야기하는 요청이나 활동을 come up with, 떠올리래, 가지고 오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로 첫 번째 누가 등장했어? Working, 이라는 것인데. 어디에서? In sales, 판매에서 일하는 것. 즉,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영업이지, 영업. 영업. 영업을 하는 것은 is one such example, 하나의 예시래.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Asking for discounts, 할인을 요구하는 거야. 어디에서? 상점에서. 이것도 또한 어떻게 될 거래? Will work, 될 거래. 지금 뭐에 대한 예시 보여준 거지? 그렇지. 거절요법에 대한 예시. 두 가지. 영업직. 혹은 할인 요청. 우리 아까 빼먹은 거. 거절요법이란 무엇인가? 거절의 결과를 가질.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 걸 거절 요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얘들아, 이거 하면 돼? 안 돼? 상식적으로? 너네 이마트 가서 그걸 계산하는데 할인해주세요. 이럴 거야? 가입부 다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본인이 정말 거절 요법을 할 거면 하란 얘기지. 왜? 100% 거절할 테니까. 그렇게라도 하란 얘기야. 나한테 하지 말고 해도. 그치? 이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편의점에서 PC방에서 게임 2시간 하고 깎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절요법을 받으라는 얘기지. 자,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rejected. 자, 이거 형광펜 칠게. 이게 뭐야? Deliberately, 의도적으로지. 의도적으로 getting yourself rejected, 너 스스로를 거절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한 거야? 거절? 요법이지. 물어볼게. 거절 요법을, 거절 요법이란 무엇인지 영어로 서술하시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rejected가 거절 요법이야. 의도적으로 여러분 getting yourself rejected야. by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서 명사 누구 나온 거야? getting 나온 거지. 지금 deliberately는 왜 부사야? getting이라는 동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뭐 헷갈리면 안 되지? 동명사는 명사야. 근데 동시에 준동사니까 누가 꾸며줘야 돼? 부사가 꾸며줘야 되지. 형용사가 그냥 와서 꾸며주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 get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보 받은 거고. 이 둘의 관계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get은 누구도 받을 수 있어. to 부정사도 받을 수 있잖아. 능동이면. 근데 과거분사 나온 이유가 수동이니까 reject 나온 거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주절 여기서 시작이네. You will grow a thicker skin. 너는 뭐를 만들 수 있을 거래? 그렇지. 너는 더 두꺼운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거래. 근데 어떤 두꺼운 피부야? That will allow you. 자, allow 오형식 동사지. You 목적어 to take on 목적격 보호야. Take on은 얘들아 모르겠으면 저거 감당하다야. 감당하다. 너가 감당하게끔 해줄 두꺼운 피부를 만들 거야. 근데 뭐를 감당하게끔 해줘?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어디에서? 너의 삶에서. 그러니까 너가 두꺼운 피부를 가짐으로써 삶에서 더 많은 걸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thus.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making you more successful. 너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뭐 하는 데 있어서? At dealing with unfavorable circumstances.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했어?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 이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한 거지. 야, 너는 뭐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1번 뭐였어? 첫 번째 결과? 두꺼운 피부다야. 근데 이거 두꺼운 피부다라고 적으면 당연히 틀리겠지. 이 두꺼운 피부라는 건 너가 이제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삶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어. 많은 것을 감당이 가능해져. 그 다음 2번. 두 번째는 뭐였지? Making you more successful. 너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줘.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렇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대처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얘들아 뭐 해야 돼? 거절법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라고 필자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잠깐 쉬고 나머지 두 질문 뜻목 4 꺼내주시면 됩니다. 뜻목 4 보도록 할게. 현우야, 저 일시정지 한번 해줄래? 영상? 네네. 맞아. 설마. 에어컨 바람이 일로 부는데 어떻게 앞으로 떨어졌어? 아, 책 바람으로. 자,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야. 첫 번째 질문. 지식을 공유하는 강력한 방법인 대면 상호작용.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미 자꾸 대면으로 부르는 거지. 이왕이면 와서 하세요 라고. 그래서 재훈이랑 현우랑 성준이는 내일 올 거지? Yes sir. 다 와서 할 거고 대인에 있다 단원을 확인해야 되고. 그치? 형식이는 페널티 쓰기로 했고 윤서는 페널티 없고. 같이 봅시다. 자, face to face interaction. 대면의 상호작용은 is a uniquely powerful. 웨이로 떨어져야 되겠지. 지금 보면은 얘들아 슬래시로 삽입이 되어 있고 uniquely powerful. uniquely는 powerful 수식, powerful은 way에 대한 수식이 되겠지. 독특하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근데 뭐 하는 방법이야?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다양한 종류, 즉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독특하고 강력한 방법이래. 자, from A to B. From the simplest, 가장 단순한 것들로부터 to B. 가장 복잡한 것들까지. 지금 보면 얘들아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 보통 더 형용사 하면 형용사 한?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란 뜻인데 여기선 사람은 맞아 아니야? 아니지. 가장 단순한 생략된 거 누구야? Knowledge가 되어야 되겠지.
앞서 명사가 지금 선행이 돼 있었으니까 굳이 쓰진 않은 거지. 가장 단순한 지식부터 가장 복잡한 지식까지. 자, 이게 이 지문의 주제문이죠. 형광펜 꺼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수식어구 안 봤지? 그리고 가끔은 the only,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대. 자, 그럼 봐봐. 필자가 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특징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 powerful, 강력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끔은 the only,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지. 자, 정리해볼게. 대면 상호작용은 강력한 괄호 열고 가끔은 유일하기도 한 정보 사용된 표현 그대로 쓰자. 아, share 교환 방법. 교환이라고 해도 되고 공유라고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서 it is one of the best way. 자,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뭐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to stimulate new thinkings and ideas too.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하는 방법도 하나다? 생각을 뭐 하는 방법?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생각인 아이디어를 뭐 하는 방법? 자극하는 방법이기도 하지. 자, most of us, 자, 우리들 중 대부분은 would have had difficulty. 자, 이런 거는 체크해야 되겠지. 동사 would have had. 이게 무슨 뜻이지? 바로 나와야지. 무슨 뜻이지? 가 아니라 그냥 현재 완료입니다. 바로 have, had 보고 헷갈리면 안 돼. 얘 무슨 형태야? have, pp잖아. 그냥 가지다라는 의미의 have가 과거분사로 쓰여서 had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 중 대부분은 가졌대. 뭐를? 가졌을 거래. 어려움을. 근데 뭐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야? learning이 지금 difficulty 꾸며주고 있지. 배우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야. 뭐를 배워? How to tie a shoelace. 신발끈을 묶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래. 뭐로부터만? 그림으로부터만. Or, 혹은 How to do arithmetic from a book. 책으로부터? 뭐를 배우는 거? arithmetic 빼줬지? 계산이지. 계산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을 거래. 자,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질문 두 가지가 등장했거든. 사진과 책인데 우리 이 지문의 키워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지? 대면 상호작용이지. 그럼 대면 상호작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picture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book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대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신발끈을 묶는 것을 배우는 거, 계산을 배우는 건 어려웠을 거다? 쉬웠을 거다? 어려웠을 거다. difficulty. 자, 대면으로 하지 않았으면 신발끈을 묶는 것, 계산하는 것 배우기는 어려웠을 것. 자, 또 전형적인 지문 전개 구조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반증을 보여주는 거지. 반대되는 경우를 보여주면서. 자, psychologist, 솔직히 이렇게 못 읽겠어. 자, 이 사람 psychologist, 이 사람은 found, 발견했대. 뭐를 발견했냐면, 아직 안 나왔지? 뭐 하면서 발견했어?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High achiever는 누구지?
직역하면 뭐야? 높은 성취자들. 즉 성취도가 뛰어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뭐 했대? 발견했대. 뭐를 발견했어? 목적어 that 이하를. that 이하가 뭔데?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주어. large number이 주어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많은 수는 were. 였대. 뭐였대? The students. 학생들이었대. 근데 누구의 학생들이었냐면 of previous winners.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들이었대. 자, 지금 보면은 학생들. 학생들이라는 건 사실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대면이야, 비대면이야? 대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지. They had access to the same literature. 자, 쭉 그어. 근데 봐봐. 그들은 같은 literature, 문학 작품인데 사실 여기서는 뭐야? 같은? 노벨상 수상자니까 뭐 논문이나 혹은 자료가 되겠지. 같은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대. 근데 얘들아, 누구랑? As everyone else. 다른 모두랑이야. 그럼 이거는 차별점이야, 차별점이 아니야? 차별점이? 아니지. 그들이 본 자료는 남들과 다 똑같다야, 다르다야? 같다야. 사용한 자료는 같다야. 얘들아, 놓치면 안 돼. Literature. 쌤이 지금 뭐라고 했어? 자료라고 했지. 이거 자료라는 건 여러분 대면으로 보게 되는 거야? 비대면으로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건 어때? 누군가가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글을 보고서 깨닫는 거잖아. 그럼 다시 이 literature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즉 얘는 이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야 안 줬다야? 안 줬다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지. But 누구 등장했다? Personal contact. 개인적인 접촉은 made a crucial difference. 대놓고 얘기했지. 중대한 차이를 만들었대. 누구에 있어서? 무엇에 있어서? 그들의 창의성에 있어서. 그럼 봐봐. 이 학생들의 특징 두 가지지. 얘는 하나고 얘도 하나지. 정리해보자. 예시가 등장했어. 예시. 자,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떤 특징을 지녔대? 대부분 많은 수가 누구의 제자였다고? 그렇지. 그렇지. 이전 수상자의 학생이 많음을 깨달았어.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 학생이었다는 거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지. 사용한 자료는 어땠어? 다 똑같아, 달라? 다 같아. 자료는 동일이야. 누구랑? 학생이 아닌 사람들과. 근데 뭐가 달라? 그렇지. 아까 키워드 선생님이 플러스 밑줄 그은 거. 개인적인 접촉인데 그냥 대면이라고 할게. 개인적인 대면이 뭐다? 차이점이지. 차이가 있었지. 그럼 지금 뭘 보여준 거야? 자료는 크게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Within organizations, 자, 기관들에서야 어떤 기관들? 얘들아, 어떤 기관들이야? 얘들아, 무슨 기관일까?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해야 되는 기관. 보통 무슨 기관들을 얘기할까? 너네가 매일 가는 기관 있잖아. 그거 무슨 기관이야? 학교 교육기관을 얘기를 하겠지. 이 지문상에서 얘기하는 기관이라는 건 교육기관들에서 This makes conversation. 자, 이것은 만든데 무엇을? 대화를 뭐로 만들어? Both A and B. A에 해당하는 거 crucial factor. 이게 목적격 보호 1번이지. 뭐를 위한 crucial factor? 중요한 요소야? For high level professional skills. 높은 수준의 전문화 기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긴대. And 그리고 the most important way. 얘도 목적격 보호지.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든대. 뭐에 대한 중요한 방법이야? Of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자, 또 두 가지 나왔지. Crucial factor 1번이고 Most important way 2번이 되겠지. 자, 지금 얘기했잖아. 위에서 뭘 보여줬어? 비대면 교육, 비대면의 정보 교환보다 대면의 정보 교환이 압도적인 성능을 낸다야 안 낸다야? 낸다를 보여줬지.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쌤이 얘기를 이미 해줬지. 교육기관들에서 conversation, 대화가 등장했어. 얘들아, 대화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대화는 오직 누구만, 어떻게만 할 수 있어? 대면으로만 할 수 있잖아. 대화라는 것은 1번 뭐에 대한 중요한 요소야? 높은 수준의 기술을 얻는 거에 대해서. 기술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고, 동시에 2번 가장 중요한 방법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정보 교환의 중요한 방식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도 학원에 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주어진 것만 하면은 원활한 정보 교환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사용한 자료가 똑같아도 어때? 대면에 접촉이 많은 학생들이 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아 낮아? 높겠지. 근데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봤을 때도 정말 맞는 내용입니다. 얘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서로서로 쟤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보여도 여러분이 보지 않는 데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여러분이 저 친구가 저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난 이 정도만 해야지 라고 하다가 뒤처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잘 봤니? 모의고사 잘 봤어? 혹시 1등급? 나올 것 같아? 데이? 2등급 나올 것 같은 사람. 거절 유법이야 혹시 이거? 2등급 나올 것 같아 현우? 아 그냥 듣는 거야? 얘들아 채점 해봐야 돼? 채점 해봐야 되는데 너네가 그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지금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되냐에 대한 감이 잡힐 거야. 그 너네가 등급을 가지고 오잖아. 그럼 쌤이 얘기를 해줄 거야. 뭘 얘기해 줄 거냐면 1등급의 비율, 2등급의 비율 상담할 때 다 얘기해 줄 거야. 이번 기말 끝나고. 그지? 그럼 뭐가 나올 거야? 내가 대략적으로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영어로 한 상위 몇 퍼센트 정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원하면 들고 와도 되긴 하는데 뭐 수학은 수학쌤한테 물어보고 국어쌤한테 물어보고 영어는 뭐 본인이 학원 안 다닌다. 근데 어차피 나머지는 다 상관없지. 상대평가니까 다 등급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영어는 쌤이 얘기해 줄게. 들고 오면 돼. 알겠지? 자, 마지막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외국어 자막의 부제는 등장인물, 중요한 거 얘들아 잘 봐야 돼. 어디에서야?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느끼는 몰이해와 소외감을 느끼게 해줘.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등장인물의 관점에 더 잘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야. 뭐가? 외국어 자막의 부제가.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야? 범죄도시 보는데 중국어가 나와.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범죄도시를 봐? 한국인. 보통 이제 마석도의 입장에서 범죄도시를 보잖아. 그지? 마동석의 입장에서. 근데 갑자기 중국인이 뭐라고 막 말해. 그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뭘 알아듣겠지? 보통 이제 한 대 때리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걸 보고서 뭘 하는 거야? 라고 누구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느끼는 걔가 뭐 소외감이나 멀리에 해당하겠지. 뭘 이해가 뭐야? 이해되지 않음이 되겠지. 이해되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야 없다야? 있다야. 자막을 안 보여줌으로써 의도적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봅시다. 자 most times 대부분 a foreign language is spoken in films.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가 ADM, 즉 부사구로 시작을 해. 대부분인데 어떤 대부분이야? 여기 누구 생략됐지? 웬이 생략됐네. A foreign language is spoken in film. 영화에서 외국어가 is spoken, 말이 되어질 때 주절, subtitles, 자막들은 are used,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translate the dialogue, 그 대화를 번역하기 위해서야.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관객, 시청자를 위해서. 근데 이건 대부분의 경우를 얘기를 했지.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구조지. 대부분은 이렇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나, there are occasions,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foreign dialogue is left unsubtitled. 외국어로 사용된 대화가 is left, 남겨지는 경우야. 어떻게 남겨져? 언서브타이틀드, 자막이 달리지 않은 상태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대. 얘들아, 이것도 똑같아. leave는 오형식으로 사용 가능하지? 가능하지? The director left the foreign dialogue unsubtitled. 오형식이었을 거야. 수동태로 전환되니까 몇 형식이 됐어? 이 형식이 됐지. 근데 left는 따로 뭐 안 받는 게 없으니까 그냥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분사로서. 자, and thus, 그리고 결국에는 incomprehensible, 어떻게 돼버려? comprehensible가 뭐야? 이해하다지. 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있는.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이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해할 수 없게 돼. 누구에게? 대부분의 누구? target audience. 그치? 목표가 되는 관중들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대부분은 영화에서 사용되는 외국어에 뭐가 있다야? 자막이 있다야. 근데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 however, 어떤 경우도 있다야? 자막이 없는 경우도 있다야. 경우도 있음. 근데 자막이 없으면 결국에는 관객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용이 이해가 불가능해.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 뭐다? 아니 그럼 자막 왜 없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줘 안 해줘? 해줘야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This is often done. 자, 이것은 자주 이루어진대. 여기서 이것이라는 게 뭐지? 그렇지. 그냥 이번 문장이지. 자막이 없는 경우는 is often done. 자주 이루어진대. 뭐 하면? If the movie is seen, 그 영화가 is seen, 보여지면이야. 어떻게? Mainly, 주로 from the viewpoint, 관점에서부터인데 누구의 관점? Of a particular character, 특정한 캐릭터야. 근데 어떤 캐릭터냐면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 그 언어를 하지 않는. 자, 그러면은 쭉 이해 가, 쭉 연결해 줄게. 자막이 없는 경우는 언제냐면 해당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의 뭐 등장인물이라고 해도 돼, 관점을 영화가 택하고 있으면 없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자, 그러면서 such absence of subtitles. 자, 이와 같은 absence, 부재야. 뭐의 부재? 자막의 부재야. absence의 반이어 뭐지 얘들아? P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반이어 presence가 되겠지. presence가 무슨 뜻이야? absence가 뭐야? 부재야. 그럼 presence 무슨 뜻이야? 뭐 유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존재가 되겠지. 존재 얘들아. 존재 바꿨으면 돼? 안 돼? 안 돼. 반이어야. 이러한 자막의 부재는 allows, 하게끔 안 돼. 무엇을? the audience, 관객이 to feel, 느끼게끔. 자, 나오지? 형광펜 그어야 돼 얘들아.
이러한 자막의 부재는 관객이 느끼게끔 한데 무엇을? A similar sense. 비슷한 감각이야.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누구와 비슷한 느낌이냐면 of incomprehension. 뭘 이해해? 비슷한 느낌을 느끼게끔 한데. And alienation. 얘들아, alienation이 뭐지? 위에 줬잖아. 소외감인데 왜 소외감일까? 이건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에일리언 들어봤지. 에일리언이 무슨 뜻이야? 그럼 에일리언이 형용사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얘들아? 에일리언이 그럼 무슨 뜻일까? 외계인의야? 어떤 거? 그치? 외국의, 외부인데 애초에 얘들아, 에일리언이 왜 에일리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의 지구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름을 뭐라 붙였어? 외계인이라고 붙였어. 영어로 뭐야? Alien이야. 그럼 Alien이 가지고 있는 뜻 자체도 뭐야? 우리의 것이 아닌의 뜻이 있어. 그럼 Alienation이라는 건 결국 뭐야?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다라는 게 뭐야? 같은 소속이다. 소속감이고. 그래서 Alienation이 뭐야? 우리의 것이 아닌 것. 즉 소외감이 된다야. 뭐 편한 대로 외우면 돼. 그냥 Alienation 소외감 외우려면 이렇게 외워도 되고. 선생님 지금 어원까지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자, 다시 몰이해와 소외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근데 어떤 몰이해와 소외감이야? That the character feels. 등장인물이 느끼는. 근데 괄호를 여기 하나 더 쳐줄게. 등장인물이 느끼는 몰이해와 소외감의 유사한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끔 해준대. 자, 목적을 얘기해줬네. 목적. 이유라고 해도 되고 목적이라고 해도 돼. 얘 끌고 내려올게. 이 캐릭터가 느끼는 몰이해와 소외감 관객이 느낌. 자, 뒤에 너무 쉬워.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예시는, 즉 여기서 얘기한 이것이라는 걸 얘들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돼? Absence of subtitles가 되겠지. 이러한 자막의 부재의 예시는 is seen, 보여지는데. 어디에서? Not without my daughter 이라는 영화에서. 자, 예시지. 자막의 부재가 사용된 예시야.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 is spoken. 페르시아어의 대화가 있는데 어떤 대화야? Spoken by the Iranian characters. 이란 캐릭터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페르시아어의 대화는 is not subtitled. 자막이 달리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main character Betty Mahomuri 주연 캐릭터는 does not speak, 말하지 않기 때문이야. 무엇을? 페르시아어를. And, 그리고 the audience, 관중은 is seeing the film. 그 영화를 보고 있어. 뭐로부터? 그녀의 관점으로부터. 어떤 예시가 등장했어? 이 캐릭터의 예시가 등장했지. 이 캐릭터는 누구야? 베티야. 근데 얘들아, 베티 어느 나라 사람이야? 페르시아? 봐봐 얘들아, 페르시아어가 나와. 근데 누구에 의해서 얘기가 됐어? 이란 사람들, 이란 캐릭터들에 의해서 얘기가 됐어. 근데 얘는 자막이 달려 안 달려? 안 달려. 왜? 주연 등장인물이 뭐를 하지 않아? 페르시아어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베티는 페르시아어가 불가능한다는 지금 준 거고 이란어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겠지. 근데 우리는 뭐를 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페르시아어에 대한 베티가 느끼는 베티가 뭘 느낄까? 소외감. 뭘 이해라고 하자. 뭘 이해. 이걸 누가 느낄 수 있어? 그렇지. 관객이 가능. 관객이 느낄 수 있어.
공감이라고 쌤 말을 바꿔줄게. 관객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지. 뭐를 통해서? 자막의 부제를 통해서. 얘들아, 내용이 너무 쉬웠고 어법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딱 뭐다야? 자막의 부제가 가지는 효과만 알고 있으면 이 질문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